안녕하세요. 닥터짱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책 200쪽이죠. 자, 해석 연습할 차례인데요. 자, 그럼 가벼운 마음으로 1번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Number 1. No man ever had better friends than had Socrates, but no man ever had worse enemies. Some people disliked him because he used to ask them questions which they could not answer. 잘 들었죠? 그럼 같이 해석해 보겠습니다. No man ever had better friends Ever는 이제까지 여태까지 이런 뜻이니까 어떤 누구도 더 좋은 친구들을 가진 적이 여태 없었다. 자 비교급 배려가 있으니까 t h a n 이 나오겠죠. Then had Socrates. 소크라테스가 가졌던 것보다. 그래서 이 말은 소크라테스가 가졌던 친구보다 더 좋은 친구를 가진 사람은 여태 없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Then had Socrates. 자 여기를 보면 자 원래 Then Socrates had. 자 이런 어순인데. 접속사 then이나 as 다음에 나오는 주어 동사는 동사 주어 이런 어순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then had Socrates 이렇게 된 것입니다. But 그러나 no man ever had worse enemies. 어느 누구도 더 나쁜 적을 가진 적이 여태 없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enemies 다음에 then had Socrates가 생략된 표현이죠. 자앞 문장에서 이미 나왔으니까 생략된 것입니다. 그래서 worse enemies then had Socrates. 소크라테스가 가졌던 것보다 더 나쁜 적을 어느 누구도 가진 적이 여태 없었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Some people disliked him. 어떤 사람들은 그를 싫어했다. Because, 왜냐하면, he used to. 자, used to의 동그라미, used to 부정사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랬습니다 뭐뭐 하곤 했다. 이런 뜻으로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기도 하고 한때 뭐뭐 이었다. 이런 의미로 과거의 일시적인 상태를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자, 여기서는 뭐뭐 하곤 했다. 이런 뜻입니다. Because he used to ask them questions. 왜냐 하면 그가 그들에게 질문들을 하곤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죠. 자, 어떤 질문들입니까? Which they could not answer. 그들이 답할 수 없었던 그런 질문들이죠. 정리해 보면 어떤 사람들은 소크라테스가 자기들에게 자기들이 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했기 때문에 그를 싫어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위치는 타동사 엔서의 목적으로 쓰인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참고하세요. 자, 간단하게 내용 정리를 해보죠. 자, 소크라테스만큼 좋은 친구를 가진 사람도 그만큼 나쁜 적을 가진 사람도 여태 없었다. 이런 말인데요. 자, 이 말은 소크라테스가 가장 좋은 친구를 가졌던 사람이지만 반면에 가장 최악의 적을 가졌던 사람이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는 이 정도로 하고 아래 응용영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는 망고의 명언이다. 자, 이 영작의 핵심은 망고의불멸의 자, 이런 단어로 이 모터를 쓰는 것입니다. 먼저,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 자, 이것을 해보면, 소크라테스의, 즉, 사크라티즈의 소유격은 그냥 어미에 어파스트로피만 붙이면 되니까, 사크라티즈 이렇게 됐죠. 자, 그리고 너 자신을 알라. 아주 쉽죠? know yourself.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는 뭐뭐이다. Socrates is know yourself is 뭐뭐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망고의 명언. 자 이것을 해보면 망고의 자이 말은 앞에서 설명한 in motor를 쓰면 되고 명언 혹은 속담은 saying을 쓰면 되니까 망고의 명언은 an in motor saying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정리합니다.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는 뭐뭐이다. Socrates' know yourself is. 고의 명언이다. An immortal saying.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보죠. Socrates' know yourself is an immortal saying. 자, 그럼 바로 문법 포인트로 가겠습니다. No man ever had better friends than had Socrates. 소크라테스가 가졌던 친구보다 더 좋은 친구를 가졌던 사람은 여태 없었다. 자, 그리고 But no man ever had worse enemies. 뒤에, then had s o c r a t e s 가 생략된 것이니까, 소크라테스가 가졌던 적보다 더 나쁜 적을 가진 사람도 여태 없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두 문장의 구조는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부정주어로 no man이 나왔고, 그리고 비교급 better, worse, 그 다음에 then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부정주어 다음에 비교급 then이 나오면 최상급의 뜻이 되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여태까지 가장 좋은 친구와 가장 최악의 적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번으로 가겠습니다. 먼저 듣고 하죠. Number 2. The newsman's goal is not to record the ordinary and the everyday, but the extraordinary and the unusual. Wherever there is disaster, the newsman is there. If he cannot find disaster, he searches for the odd and the peculiar, the exotic and the unfamiliar. 자, 함께 해석해보죠. The newsman's goal s 자, newsman은 신문기자 이런 뜻이죠. 자, 여기 the newsman은 그 신문기자 이것이 아니고 대표 단수로 일반적인 신문기자 전체를 말하는 것이니까 신문기자의 목표는 뭐뭐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not. 자, not의 동그라미. 자, 그리고 버스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정말 자주 나오죠. 자, 뜻이 뭐였습니까? n o t u 법비하면 a가 아니라 b 이런 뜻이죠. not to record. record는 타동사로 기록하다 이런 뜻이니까 뭐뭐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다. 자, 무엇을 기록하죠? the ordinary 자, the ordinary의 동그라미 ordinary가 평범한 이런 뜻인데 자, 여기서는 더 플러스 형용사가 추상명사가 되는 용법이니까 평범한 것, 평범한 일이런 뜻이 됩니다. and the everyday 자, the everyday의 동그라미 앞에 the ordinary와 같은 용법이죠? 그래서, 일상적인 일. 이런 뜻이 됩니다. 정리해 보면, 신문기자의 목표는, not record the ordinary and the everyday. 평범한 일과 일상적인 일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but, but, yeah를 기록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The extraordinary. 자, 역시 동그라미 쳐야겠죠. extraordinary는 ordinary의 반대말이니까, 평범하지 않은, 특이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The extraordinary는 특이한 일 이런 뜻이겠죠. And the unusual 역시 동그라미. 자, unusual은 보통이 아닌 흔치 않은 이런 뜻이니까 the unusual 흔치 않은 일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both the extraordinary and the unusual 특이한 일과 흔치 않은 일을 기록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정리해 봅니다. 자, 결국 신문 기자의 목표는 평범한 일과 일상적인 일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The extraordinary and the unusual. 특이한 일과 흔치 않은 일을 기록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Wherever, 뭐뭐 뭐 하는 곳은 어디든지, there is disaster. Disaster, 재난, 재앙 이런 뜻이니까, 재난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the newsman is there, 신문기자가 그곳에 있다. 다시 말해, 재난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신문기자가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If we cannot find disaster, 만약 그가 재난을 발견할 수 없으면 he searches for 자 searches for의 동그라미 쳐야겠죠? searches for하면 뭐 뭐를 찾다 탐색하다 이런 뜻이니까 he searches for 그는 뭐 뭐를 찾는다 다시 말해 뭐 뭐를 찾아 나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무엇을 찾아 나설까요? the odd 자 the odd의 동그라미 odd는 이상한 변란 이런 뜻인데 자 앞에서 말했듯이 덧 플러스 형용사는 추상 명사가 되니까. The odd는 이상한 일, 이런 뜻이 되겠죠. And, 자, 그리고, The Peculiar. 자, The Peculiar의 동그라미. Peculiar는 특별한, 독특한 이런 뜻이니까, The Peculiar, 특별한 일 이런 뜻이겠죠. 자, 계속 이어집니다. The Exotic. 자, The Exotic의 동그라미. Exotic은 이국적인 이런 뜻이죠. 그래서, The Exotic 하면 이국적인 일, 이런 뜻이 됩니다. And, 자, 그리고, The unfamiliar. 자, 역시 동그라미 쳐야겠죠? unfamiliar. 자, familiar. 즉, 친숙한이 반대말이니까, 낯선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the unfamiliar. 낯선 일. 이렇게 됩니다. 자, 정리해보죠. If we cannot find the jester, 만약 그가, 즉, 신문기자가 재난을 발견할 수 없으면, 자, 그는 the odd and the peculiar. 자, 이상한 일과 특별한 일. 자, 그리고, the exotic and the unfamiliar. 이국적인 일과 낯선 일을 찾아나선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만약 신문에 정말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만 나온다면 아무도 신문을 보지 않겠죠? 그래서 신문 기자는 특이하고 흔치 않고 이상하고 특별하고 이국적이고 그리고 낯선 일을 찾아서 그것을 보도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다음 필링 문제는 아주 쉽게 풀립니다. 자, 함께 풀어보죠. Today's newspapers seem to report unusual things rather than blank. Today's newspapers 오늘날의 신문들은 seem to 자 seem to의 동그라미 seem to 부정사 다 알고 있죠? 뭐뭐인 것 같다 이런 뜻입니다. Report unusual things 특이한 것들을 보도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죠. Rather than blank rather than의 동그라미 a rather than b하면 b보다는 오히려 a 이런 뜻이니까 자, 정리해보면 오늘날의 신문은 블랭크한 것보다는 오히려 특이한 것들을 보도하는 것 같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상으로 보면 unusual의 반대말을 쓰면 되니까 앞에 un만 빼면 되겠죠? 자, 정답은 usual을 쓰면 되겠습니다. usual은 일상적인, 평소의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정답을 넣어서 확인해 보죠. Today's newspapers seem to report unusual things rather than usual. 자, 방금 제이나 선생님께서 정답을 확인해 주셨는데 l e t e r than usual에서 usual 다음에는 things가 중복이 되어서 생략된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자, 이번 문법 포인트에서는 특별히 다를 것이 없습니다. 모두 해석할 때 충분히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자, 바로 3번으로 갑니다. Number 3. A man's body is a living thing to be exposed in the air and the sunshine. The more roughly he treats himself, the stronger he will be. 잘 들었죠? 그럼 같이 해석해 보겠습니다. A man's body is, 사람의 몸은 뭐뭐이다, a living thing, 살아있는 것. 즉, 사람의 몸은 살아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To be exposed. Expose는 타동사로 노출시키다. 이런 말인데, 여기서는 수동태니까, to be exposed. 노출되어야 할, 살아있는 것. 이런 말이죠. 자, 여기 to be exposed는 앞에 a living thing을 수식하는 형용사제 용법의 투부정사죠. 자, 어디에 노출되어야 할까요? In the air and the sunshine. 공기와 햇빛 속에. 이런 얘기죠.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인간의 몸은 공기나 햇빛 속에 to be exposed. 노출되어야 할 a living thing. 살아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The more lovely. 자더 모아의 동그라미. 자 그리고 바로 아래 더 스트롱거의 동그라미. 이것도 정말 자주 나오죠. 더 비교급. 더 비교급. 자 여기에서 앞에 비교급을 A라고 하고 뒤에 비교급을 B라고 하면 A 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비 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lovely는 거칠게 함부로, treat는 다루다, 취급하다 이런 뜻이니까 the more lovely he treats himself, 사람이 자기 자신을 즉 자기 몸을 거칠게 취급할수록 the stronger he will be, 그는 그만큼 더 강해진다, 즉더 튼튼해진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내용 정리를 해보면 인간의 몸은 너무 아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소중하긴 하지만, 공기와 햇빛 속에서 노출을 시켜줘야, 즉, 거치게 몸을 단련시킬수록 그만큼 몸이 건강해진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응용영작을 해보죠. 문제를 보겠습니다. 힘든 농사일이 그 농부를 계속 건강하게 해주는 것 같다. 자, 이영작의 핵심은 힘든 농사일을 주어로 하는 물주 구문으로 만드는 것이죠. 먼저, 힘든 농사일은 힘든, laborious. 농사일은 farming work 이렇게 되니까 laborious farming work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농부를 계속 건강하게 해주는 것 같다. 자이 부분을 해보면 뭐뭐 하는 것 같다는 seem to be 정사를 쓰면 되고 계속 A를 건강하게 해준다는 keep A healthy 이렇게 쓰면 되니까 그 농부를 계속 건강하게 해주는 것 같다는 자 keep의 목적어를 the farmer로 써서 seem to keep the farmer healthy 이렇게 쓰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주어인 laborious farming work과 연결하면 되는데 주어가 삼식 단수니까 seem이 아니라 seems가 되어야겠죠? 자, 그래서 laborious farming work seems to keep the farmer healthy.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보죠. laborious farming work keeps the old farmer hale and hearty. 자, 이번에도 문법 포인트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4번으로 가죠. 자, 일단 듣고 하죠. Number four. One thing that everybody should know yet few are aware of is the fact that mental culture is even more important than physical exercise is. However strong a man may be, he is no better than a mere animal if he is not morally excellent. 잘 들었죠? 그런 같이 해석해 보겠습니다. One thing, 한 가지죠? That everybody should know.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Yet, 자, y e t 동그라미, 중요합니다. 자, 접속사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죠. 그러나, few are aware of. 자, few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이렇게 few가 주어로 쓰이면, 뭐뭐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are aware of의 동그라미. be aware of 하면, 뭐뭐를 깨닫다, 알다. 자, 이런 뜻이니까, yet, few are aware of. 그러나, 깨닫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한 가지는. 이런 말이 되죠. 자, one thing that에서 that은 타동사 no, 그리고 전시사 of의 공통의 목적에 해당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참고하세요. Is the fact that 뭐뭐 ~~라는 사실이다. 이런 얘기죠. fact that의 동그라미, 자, 여기 that은 the fact의 동격자를 이끄니까 the fact that 하면 뭐뭐 ~~라는 사실. 이런 뜻입니다. 자, 어떤 사실입니까? Mental culture. 자, 여기 culture는 훈련, 수양 이런 뜻이니까 정신적인 수양이 is even more important than. 자, 이분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기 이분은 비교급을 강조해서 훨씬, 자, 이런 뜻이니까, 뭐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physical exercise is. 자, 여기 is 다음에 important 가 중복되어 생략되어 있죠? 그래서 육체의 연습, 즉, 육체의 훈련이 중요한 것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면 모든 사람이 알고 있어야 하지만 깨닫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한 가지는 mental culture, 정신적인 수양이 physical exercises, 육체적인 훈련이 중요한 것보다 even more important.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이런 얘기죠. However. 자, however 동그라미. no matter how, 즉 아무리 뭐뭐 해도. 자, 이런 뜻으로 양보의 부사절을 이끌죠. However strong a man may be. 어떤 사람이 아무리 힘이 세더라도 is not better than 자, no better than의 동그라미. no better than은 뭐뭐나 다름없는 이런 뜻이니까. He is no better than a mere animal. 그는 단지 동물이나 다름이 없다. 이런 얘기죠. If he is not morally excellent. morally는 도덕적으로. excellent는 훌륭한, 뛰어난. 이런 얘기니까. 그가 도덕적으로 훌륭하지 않다면 이런 얘기죠. 자, 정리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however strong 아무리 힘이 세더라도 If he is not morally excellent, 그가 도덕적으로 훌륭하지 않다면, 그는 no better than a mere animal, 단지 동물이나 다름이 없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본문에서 정신적인 수양이 육체적인 훈련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정신적인 수양을 통해 인간이 도덕적으로 훌륭해져야만 인간답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도 운동이나 공부에만 너무 치우치지 말고 훌륭한 인격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아래 필립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Mental and blank development is more important than physical training. Mental and blank development. development는 발전이란 뜻이니까, 정신적이고 blank한 발전이 is more important than physical training. 육체적인 훈련보다 중요하다. 이런 말이죠. 자, 본문을 보면, morally excellent.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정답은 형용사 모럴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모럴은 도덕적인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발전이 육체적인 훈련보다 중요하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정답을 넣어서 확인해 봅니다. 자, 문법 포인트를 할 차례인데요. 자, 이번에도 문법 포인트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에 대해서는 해석할 때 충분히 다루었죠. 자, 그럼 5번으로 가겠습니다. Number 5. I stopped for I was out of breath. And to my wonder, not a man of them moved, but all sat staring at me like so many sheep. 잘 들었죠? 그런 같이 해석해 봅니다. I stopped. 나는 멈춰 섰다. For 왜냐면 I was out of breath. 자, was out of breath에 동그라미 쳐 보세요. be out of breath 하면 숨이 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왜냐면 숨이 차서였다. 이런 얘기죠. And. 자, 그런데 To my wonder. 자, 이거 보기만 해도 제가 무슨 말할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일단 동그라미 쳐보세요. To ones 추상명사는 뭐뭐 하게도 이런 뜻이니까 To my wonder. 내가 놀랍게도 Not a man of them moved. 그들 중한 사람도 움직이지 않았다. 다시 말해, 그들 중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But, all said staring in me. 자, staring a t 동그라미 쳐보세요. Stare at 하면 뭐뭣을 응시하다, 빠니보다 이런 뜻이죠. 자, 여기 staring at은 부대 상황을 나타내는 현재 분사입니다. But all said staring at me. 모두 나를 응시하면서 앉아 있었다. Like so many sheep. 자, like so m a n y 동그라미. 마치 같은 수의 뭐뭐만큼. 다시 말해, 마치 뭐뭐처럼 이런 뜻이죠. Sheep은 양이란 뜻이니까, 마치 양처럼 이런 말이죠. 정리해 보면. 자, 그런데 to my wonder, 내가 놀랍게도, 그들 중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서 모두가 like so many sheep, 마치 양처럼 staring at me, 나를 응시하며 셋 앉아 있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이 너무 간단해서 정리할 게 없습니다. 자, 그은 짧지만 중요한 것이 많이 나왔는데요. 자, 복습할 때 빼먹지 말고 꼭 다시 한번더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응용영작을 해보죠.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벌처럼 열심히 일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문제를 보기만 해도 핵심이 그냥 나오시죠? 뭐뭐처럼 자, 이 말을 방금 본문에서 배운 대로 like so many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그들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다. 자, 이것을 해 보면 하루 종일은 all day long을 쓰면 되니까 they worked all day long. 자, 선생님 열심히 일했다니까 worked 뒤에 hard를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데요. 자, 물론 worked 뒤에 hard를 써도 되지만 마치 벌처럼 일한다. 이말 자체에 열심히 일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hard를 굳이 써주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래서 마치 벌처럼 이 말을 뒤에다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like so many bees를 뒤에다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보죠. 그들은 일했다. They walked. 마치 벌처럼 열심히. Like so many bees. 하루 종일. All day long.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완성해보겠습니다. They worked like so many bees all day long. 자, 이번에 문법 포인트도 해석할 때 충분히 다루었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6번을 할 시간이 되었네요. 자, 일단 듣고 해석해보죠. Number 6. It is true that not a few men kill themselves by overwork, but the proportion of such is small to the number of who die from violating the law of health. 잘 들었죠? 그럼 가벼운 마음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It is true. 그것은 사실이다. 자, 그것이 뭡니까? 데디아가 사실이라는 얘기죠. 자, 여기에 있은 가주어, 데디아가 진주어가 됩니다. Not a few men. 자, not a few의 동그라미. Not a few 하면 적지 않은 뭐뭐. 다시 말해, 많은 뭐뭐. 이런 얘기죠. Not a few men. 적지 않은 사람들이 kill themselves. 자신들을 죽인다. 다시 말해, 죽는다. 이런 얘기죠. By overwork. Overwork은 과로 이런 뜻이니까 과로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 Not a few men 적지 않은 사람들이 by overwork 과로로 죽는 것은 일 t i 사실이다 이런 얘기죠. But 그러나 the proportion of such proportion 비율 이런 뜻이니까 이러한 비율 즉 과로로 죽는 사람들의 비율은 is small 적다 자 뭐에 비하면 적다는 얘기일까요? To the number who 뭐뭐 하는 수에 비하면 이런 얘기죠. 자, 여기 투의 동그라미. 여기 투는 비교나 대비를 나타내서 뭐뭐에 비하면 뭐뭐보다 이런뜻이죠 자, 그리고 여기 더 넘버는 문맥상 사람들의 수 이런 뜻으로 the number of men에서 of men이 생략된 형태죠. 따라서 주격 관계대명사 후가 오는 것이고 그리고 뒤에 동사가 복수동사 다이가 된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입니까? who die from violating the law of health. 자, die from의 동그라미. 상처나 부조에 따위로 죽다 이런 말이죠. violate는 타동사로 법이나 규칙 등을 어기다, 위반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who die from violating the law of health. 건강의 법칙을 어겨서 죽는 사람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죠. the proportion of search. 이러한 비율. 즉, 과로로 죽는 사람들의 비율은 h o die from violating the law of health, 건강의 법칙을 어겨서 죽는 사람들의 to the number 수에 비하면 small 적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내용 정리를 해보면 과로로 죽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건강의 규칙들 뭐 예를 들면 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뭐 규칙적으로 운동하기 등의 그런 규칙들을 지키지 않아서 건강이 나빠져서 죽는 사람들이 더 많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필립 문제를 풀어보죠 More men die of ill blank than by overwork. 자 함께 풀어보죠. More men die of 자 die of의 동그라미 쳐으세요 몸으로 죽다 이럴 뜻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몸으로 죽는다. ill blank 나쁜 blank로 죽는다 이런 얘기죠. Than by overwork 과로에 의해서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리해 보면. 과로에 의해서보다는 나쁜 블랭크에 의해 죽는 사람들이 더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본문을 보면 건강의 법칙을 어겨서 죽는다고 했는데, 자, 이 말은 건강의 법칙을 어겨서 건강이 나빠져서 죽는다. 이런 얘기니까 정답은 health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쁜 건강, 이런 말을 완성시키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더 정리를 해보면, 과로에 의해서보다는 ill health, 나쁜 건강, 즉, 건강이 좋지 못해서 죽는 사람들이 더 많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정답을 넣어서 확인해보죠. More men die of ill health than by overwork. 자 이번에도 문법 포인트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해석 연습은 12번까지 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6번까지만 할수 있습니다. 자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예습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